펑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펑션 add에서 얘는 하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그냥 더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받는 건 a 더하기 b, a와 b를 받아서 return a plus b 하는 간단하죠. 자, 이것을 console log으로 해볼까요? console log에서 a add라고 그냥 add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이 펑션이라고 뜨죠. 펑션이니까. 그런데 여기다 뭔가를 3하고 5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럼 8하고 리턴됩니다. 그죠? 자, 이것을 조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니까 add equal 이렇게 function이고 그리고 여기는 const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 function을 이제 add 속에 담은 거예요. 어쨌거나 결과는 똑같이 8하고 나오는 거죠. 여기 상당히 편리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담는 변수에다가 펑션 자체를 담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이것이 왜 편리한지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이것을 일단 어떻게 바꾸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을 펑션을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파세트를 넣어주더라도 여전히 8이 도출되고 있죠. 그리고 조금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이것도 다 지우는 거예요.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지워서 리턴마저도 지웁니다.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8이 나옵니다. 리턴을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. 두 개가 있네요. 하나 만나게 놓을게요. 만약에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? a 플러스 5 이렇게 그리고 b가 없이 하나만 이렇게 아규먼트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죠. 그리고 조금 더 그래서 하나만 아규먼트가 있을 때는 가로를 아예 지워버리더라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.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심플한 펑션 타입이 되죠. 기타 이것이 페데로 펑션입니다.